이번에 안띠 쪽에서 배색할 차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 실이 위에 있고 분홍색 실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흰색 실이 분홍색 아래로 들어가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뜨기를 한번 떠주고요. 지금 여기서는 분홍색 실이 한 번 더 뜨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분홍색, 그 전단에 분홍색 사이에 분홍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다시 흰색을 떠야 되는데 그때 흰색 위치를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흰색을 한 번 더 떠주고 그 다음엔 분홍색. 여기서도 검지 위에 분홍이 있고 검지 아래 바탕실이 있게 되면 돼요. 이게 꼭 분홍색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띄엄띄엄 배색이 들어가는 실이 위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실을 세 코를 뜰 차례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코를 가지런히 한 다음에 분홍색을 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게 되면 이 편물을 막 이렇게 이렇게 몰아서 쥐게 되거든요. 근데 배색하실 때 그렇게 하면 이게 오그라드니까 최대한 코가 가지런히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를 배색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느슨하고 벌어질 것 같지만 나중에 완성했을 때는 이게 편안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만약에 불란서 뜨기를 하실 수 있으면 바탕실은 왼손에 잡고 배색실은 아니다. 바탕실을 오른손에 잡고 배색실을 왼손에 잡고 뜨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떴죠. 그럼 만약에 불란서 뜨기를 한다고 하면 배색실을 띄엄띄엄 들어가는 실을 왼손에 잡고 바탕실 자주자주 뜨는 코를 오른손에 잡고 뜨시면 돼요. 제가 아메리칸 방식을 잘 못 뜨겠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코를 걸려고 할 때 바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불란서를 하게 되면 실이 왼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돼서 간격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분홍색 실을 떠야 돼요. 그래야 오므라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